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. 자 천연 자 감독님. 네 선생님.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좀 갔다 오면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막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녀오면 금방 운이 좋아지는 곳이 많아요.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룡사님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머리봄 거기 거기가 참 좋은 것 같고요. 일단은 갔다 오면 무조건 성물을 봐요. 근데 제가 저도 처음으로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. 제가 일부러 이제 멀리 사는 사람은 서울로 못 가니까 제가 여기는 알려주는 거고요. 계룡사 머리봄 쪽으로 가라고. 그리고 오늘 저희 신딸은 혼자서 기도 갔어요. 내가 갔다 오라고 했고. 거기 갔다 오면, 제가 영감으로 우리 신딸을 왜 보냈냐면, 딱 계룡산을 보니까, 감이, 그냥 막, 분이 막 넘치는 감이, 나무가 어느 정도 밑파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막 주름주름 막 이렇게 내려왔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너 거기 갔다 와라. 왜냐면, 내가 점을 볼 때, 그냥 감이 보일 때는 하나, 뭐, 연시감 이렇게 보이는데 야 주렁주렁이야. 그러면 너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재물이 많아 보인다. 근데 너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봐봐. 갔다 오면 너 성불 받고 왔다 그랬거든요. 네. 오늘 혼자 떠났어요. 얼마나 열심히인지 기도도 잘하는지 착하고. 근데 제가 또 여기는 제 신딸이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가 한강에 그 방생하는 곳을 이렇게 3차례 갔어요. 네. 운이 너무 좋아서. 운이 너무 좋아서.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. 근데 또 한 군데 우리가 한강에 그 용궁터 가기 전에 가고 나서 민비선왕이라고. 민비선왕. 근데 우리가 민비선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구나 알겠지만 거기가 명성황후 선왕 이렇게. 그래서 그 가보면은 너무 좋은 게 가보면 나무가 진짜 그럴싸하게 착 펴져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딱 보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가면은 거기에 그냥 용돈 좀씩 뭐 1, 2만 막이고 좀 몇만씩 막 이렇게 주고 좀 지킨 사람한테 돈 줘야 돼. 왜냐면 그거 벌려고 앉아 있잖아요. 여기다가 장판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촛불을 켜잖아요. 촛불 못 켜. 촛불 다 켰어요. 왜냐면 그 아저씨가 다 막아줘요. 네. 거기 가서 우리 제자들 쫙 가고 거기서 기도했거든요. 가서 나는 기도 많이 안 했어요. 그냥 좋았습니다만 했거든요. 저는 근데 스타일이. 근데 우리 제자들은 막 기도 아니라고 정신 못 차려. 애기들이라. 근데 좀 감이 있나?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진짜로. 진짜 했었는데 아니 그 갔다 와서 다음날부터 웬 행제야. 아니 상상도 못한 웬 행제냐고. 엄청난 행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대단해. 가서 기도 별로 안 했잖아. 근데 왜 이렇게 난리 난 거야 하면서 우리 신령분들 다 그래요 원래. 내가 진짜 실제로 그래요. 네. 제가 계룡산 가고 또 저 왔어요 말 하면 끝이에요 그냥. 근데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신령님들 다 하시잖아요. 그냥 갔다 오면 막 돌아오면서부터 성물을 보는데 너무 답답한 사람들은 막걸리라도 한 번씩 사갖고 멍청왕후를 내비를 켜서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.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기도 한번 해봐요. 그치요? 그러면은 갔다 오니까 다 그것도 아니야. 다음날 바로 어머 아주 큰일들이 좋은 일이 막 있어갖고 저 좋아 죽을 뻔했네요. 좀 기도를 또 가야긴 하는데 항상 바쁘니까 못 가고 있어. 기도를 못 간 게 아쉬워 죽겠어요. 사실 계룡산에 가고 싶더라고. 감이 막 주렁주렁한 게 이거 다 재물이거든요. 그래서 재물로 묶인 사람들이든 안 풀린 사람들 가서 막 빌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특히 빌 곳은 뭐냐면 거기 용궁이 있어요. 용궁. 용궁이요? 예. 소설 용궁이 있어요. 거기서 기도를 하면 돼요.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그냥 혼자 하세요. 제자 없어도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갔다가 그날로 가서 해결했습니다. 네. 믿어지지도 않아요. 죽어간 사람. 근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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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
이렇게 도와줍니다. 그냥 우리 제자들 못 불리는 사람 많잖아요. 좀 내가 알려준 데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. 되게 많은데.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경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성분이 똑같아. 영락 없어.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 오늘은 가면은 얼마나 좋은 걸 주실라나 막 그래요. 그러면은 영락 없다니까요. 막 갑자기. 네,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운을 본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근데 본인들이 너무 또 멀어서 못 가면 제가 또 운기가 좋은 곳을 알려줄 수가 있어. 지역마다 틀리잖아요. 경상도는 경상대로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.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방송 다 모르잖아요. 근데 네. 내가 이제 전화 오면 어떻게 가라 내가 말해주면 저는 경상도 쪽도 딱 쓰면 다 바다예요. 완전히 정말 위험해 바다. 근데 굉장히 운기가 좋아요. 거기에 스님 한 분하고 뭐 스님을 이렇게 공양하는 분 한 분 계셔. 근데 굉장히 좋아요. 운이. 야, 근데 환경이 깨끗하면 여기서 먹고 자고 좀 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안 깨끗해. 그래서 저는 그날 갔다가 그날 오거든요. 근데 막 내려가는 게 가빠르고 오르기도 가빠르고 진짜 각오하고 내려가야 돼. 이거는 신령님 일이다 하니까 가지 누구 아는 사람 찾아가 못 가. 힘들어. 네. 그날 15분? 아니 15분이 아니다. 150m에서 200m 정도 걸어야 돼. 근데 굉장히 계단이 가빠르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세요. 가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얘기만 하고 와요. 그래도 거기 계신 신령님들이 이렇게 힘든데 날 찾아왔냐고 다 도와준다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주먹구식으로 막 도와주세요 뭐지 그런 말 하지마. 뭐하러 도와달라게. 신령님 다 알아서 하는데.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하면 한마디 말해서 너 도와달라는 얘기냐. 제자가 남 빌기도 바쁜데 저는 제 거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. 옛날에 딱 두 번 했다니까요. 딱 두 번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딱 또 부처에서 한 번 딱 했어요. 제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.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요. 지금도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해달라는 얘기냐 이렇잖아요. 그쵸? 네. 근데 진짜로 이제 그런 거 있어요. 이렇게 가기만 해도 몸만 짚혀도 이렇게 성부를 보는 거예요. 희한하죠. 네, 그래서 각지는 제가 세 군데 뽑아봐줄게요. 경상도, 그 다음에 계룡산, 충청도 사람 그쪽으로 가. 그 다음에 서울 여기 완전 좋아. 제가 가서 뻑 입 벌어진대. 완전.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군데 있어. 저기 강화도. 애포리. 예. 애포리 가가지고 제가 아기 때인데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명감도 달라지지만 저희 오빠가 평생을 돈을 아예 못 본 사람, 온 집안 돈을 싹 다 말아먹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걸 좋은 거로 못 보고 갔었어. 마음 아파하시면서.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신을 받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 사업을 뭐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아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언니가 막 나한테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복당 있는데 네 오빠 죽게 생겼다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뭐라 하는 거 없어요 속으로. 아 뭐야 무슨 근데 불안하니까 제가 기도하러 갔거든요. 거기 가서 기도할 시간 했나? 근데요 평생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이뤘다면 감히 믿겠나요? 저희 오빠가 그래가지고 그 해에 8억 벌었어요. 네. 한 푼도 못 보고 막 아무 그냥 진짜 막 심하게 할 정도로 사는데 그 해에 8억 벌더니 지금은 재산이 몇십억 기본 몇십억 돈도 아니지만 돈 아니죠. 근데 몇십억 돈 아니지만 요즘은 그래도 너무 못 살고 힘들고 했던 사람 일어나기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제가 이렇게 무당이라도 이걸 안 믿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3천만 원 주는 거예요. 저한테 3천만 원을 저더러 쓰래요. 그래서 제가 쓰긴 뭘 써. 이걸로 구태줄게. 그랬더니 구순하지 마! 막 이래요. 구순하지 마! 하고 막 뭐라고 해요. 그래서
그래도 저는 오빠니까 그 돈을 구출해줬거든요. 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승승장구를 해서 돈을 좀 벌, 누가 뭐 1년에 진짜 돈이 2, 3억씩 계속 비축이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. 무슨 2, 3억씩이 돼. 그죠? 보통 네. 사람들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모아야 2, 3억 안 해요. 어떻게 모아? 그죠? 근데 어쨌든 몇 년 안 돼서 자기는 몇십억 돈이 자기한테 갔잖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복이 있지만 또 엄마가 아프니까 그 재산 모두 다 모아서 아니 많지는 한 10억 됐네 모두 다 모아서 이 사람을 줬어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좀 뭐라 가지 그 느낌이 있어요. 내 형제에도 오빠 그렇게 부자 됐는데 굿 안 하면 망해 하지마 나 막 굿하게 돈 줘 그랬더니 생활비가 없으면은 내가 줄게 굿이지만 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우 진짜 그러다 혼나겠다. 왜 감사할지 모르냐 그랬더니 저 오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감사할지 모르냐 우리 오빠 좀 봤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넷둘에 굿 안 하더라고. 그 해에 쫄딱 말한 거였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속으로 약간 찜통했어요. 너 내 신을 안 믿다가 너 깨달았지. 깨달은 게 중요해. 난 깨달게 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게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가슴으로 좀 좋긴 했지만 아니 깨달아야지 인간 되고 뭐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인간이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. 그래갖고는 이제 잘하는데 생견 자식 문제든 무슨 문제든 묻질 않아. 내가 부당해도. 네. 좀 재수없죠. 너무 재수없잖아요. 나 잘난말 잘해 물어봐 이거잖아. 근데 갑자기 우리 두 번이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우리 딸이 감독 되겠냐. 지금 심각하게 붙어서 자기가 밀린다는 거야. 그래서 네. 오빠 그쪽에서 힘이 좀 막강하고 돈도 많이 쓰는데 그 사람 돈 많아 그랬더니 선거 자금 한 사람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그 좋지만 그 사람이 오빠하고 의리를 지키다 보면 오빠 딸이 감독 되겠어 했어. 그랬더니 좀 불안해갖고 이제 막상 날짜가 되니까 저쪽에서 이상하게 나온대요.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. 나 물어본 게 신기한 거지. 그래서 걔 감독 돼. 걱정 막 했는데 감독이 딱 됐어. 그쵸? 그래서 네. 내 속으로 그럴 거야. 저것들이 하는 일이 저한테 저것들이 하는 일이 뭐 그러고 있는 거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무당을 갔으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. 우리 집에서 내가 무당 안 갔으면 다 별로 이렇게 살 거거든. 내가 무당 가가지고 다 잘 살아요. 그거는 신령님이 약속했어요. 네가 이기가면 진정 대표로 가면 너희 집을 다 구해주겠다 했다고요. 그러니까 다 진짜 그렇게 부자가 돼버렸더라고. 왜냐면 시댁에서 몇십억을 주든 뭐든 막 이렇게 막 이러지는 거 있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당됐을 때는 다 평범하게 살았거든요. 근데 그리고 돈을 어디서 한 5천 빌리려 해도 빌릴 데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완전 망고 땡이야. 다 부자야.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.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이계를 가는 제자로서 성부를 많이 본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. 뭐, 아이고 말어 그럼.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말으라고. 단지 제가 가르쳐 주는 거야. 자 민빈산하 서울 건강하고 내일 미쳐. 그 다음에 계룡사 머리봉 거기 가. 거기 기도터까지 알려줄게. 이름 용화사. 응?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. 경상도는 설명이 어려워. 산속이라. 거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엄청 좋아. 진짜 잘 못 불리는 사람들 거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계룡산도 마찬가지고 잘 못 불리는 제자가 있으면 계룡산이나 경상도 거기 딱이야. 근데 민비산왕은 좀 닦고는 사람들이 가야 돼. 제자들도. 그래야 이렇게 받아오는 게 쉬워. 근데 일반인들은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가까이 있다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운빨이 바로바로 나타나요. 바로바로. 좀 이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타난다니까요. 네. 네.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서 기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? 네. 네,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